와우. 안녕하세요. 복식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유한길 선수의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코너에 있는 유한길 선수의 모습이 꼭 탤런트 최수종 씨와 좀 닮아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한길 선수가 이제 머리를 빡빡 밀고 한국판 헤글러로 불리기 이전의 그 영상이고요. 지금 4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흰 팬츠를 입은 선수가 태국의 산티 돈자디 선수입니다. 이 경기는 유한길 선수가 그 동양 패더급 챔피언에 오르고 그 한 달 열흘 만에 벌어진 논타이틀 매치예요. 지금 그 1, 2, 3라운드는 그 약간 범전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돈자디 선수는 그 무에타이를 지금 쪽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고 국제식과 이제 겸해서 시합을 하는데 국제식의 전적을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어떤 그 스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킥복서들이나 무에타이 선수들의 그 스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한길 선수는 사우스포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잠깐 풀인 자세에서 레프트 공격이 참 좋았고요. 자, 지금은 들어가다 한 대 맞았어요. 아, 산티에 돈자디 선수가 굉장히 장신인데 어딘가 좀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그 휘두르는 주먹에는 무게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지금 그 엘보죠. 그 팔꿈치로 이제 상대를 가격을 해서 김광수 주심이 그 파울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킥복싱, 무에타이를 하기 때문에 팔꿈치 공격이 많이 버릇이 돼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유한길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지금 정확한 레프트를 안면에 명중시켜서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자, 돈자디 선수의 안면은 이미 많이 일그러져 있네요. 하지만 투지가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계속 또 그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 팔꿈치 공격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유한길 선수로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도 팔꿈치로 이렇게 안면에 갖다 대는 모습이거든요. 자, 저런 부분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뭐 유한길 선수 워낙 거친 파이팅을 즐겨하고 그런 그 상대의 반칙에 주눅드는 선수가 아니죠. 자, 지금은 그 김광수 레퍼리가 스탠딩 다운을 선언을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레퍼리 스톱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타이밍이 아니었지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 정도로 레퍼리 스톱을 시키진 않았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공소리와 동시에 그 밀려서 넘어지는 슬립 다운입니다. 정식 다운이었다면 KO패가 됐겠죠. 이렇게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유한길 선수는 1962년 9월생이죠. 79년 3월에 박찬희 선수가 그 미겔 칸토를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되던 날 그날 데뷔전을 부산에서 치렀습니다. 현재 전적은 15승 7KO승 1패 3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80년도 12월에 안현 선수에게 이제 10라운드 판정 패한 것이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81년 12월 6일 날 그 황정환 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그 동양 패더급 챔피언이 됐고요. 방어전을 치르기에 앞서서 오늘 그 와룡체육관의 간판 선수인 이종수 선수와 그 더블 메인 이벤트를 논타이틀전으로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 19살 3개월에 동양 챔피언이 됐고 지금 유한길 선수는 이제 그 19살 4개월 굉장히 그 어린 그 때의 유한길 선수인데 파이팅 하나만큼은 그 어린 나이로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저 당시에 그 국내 파이터들이 참 대단했죠. 하지만 그 돈자디 선수가 계속 지금 팔꿈치 쪽의 가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한길 선수가 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4라운드에 많은 약세를 봤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KO 욕심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자디 선수가 상당히 그 투지가 좋네요. 뭐 반칙을 쓰는 것과는 별개로 저런 좋은 투지는 이제 승부욕이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 좋아요. 자, 찬스 상황인데요. 자, 돈자디 충격 받았습니다. 유영길 선수의 호쾌한 연타가 터지고 있는데, 아, 지금도 또, 아, 이제 김광수 주심이 경기를 스톱을 시키네요. 자, 이제 더 경기 속행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아, 당시에는 이제 현장에서 유광길 선수의 TKO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김광수 레퍼리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제 한국권투위원회에서 유광길 선수의 실격승으로 그 정식으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뭐 거의 KO나 다름없는 실격승이기 때문에 기록의 극상 KO승 하나를 유한길 선수가 날려버린 거죠. 참 풋풋할 때 유한길 선수입니다. 80년대 초반 당시에 이제 펀치라인 마지막 페이지에 그 인기 복서 순위가 쭉 매겨져 있던 것을 많은 올드 팬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유한길 선수가 항상 그 상위권에 랭크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 이제 동양 타이틀을 쭉 더 방어를 하고 84년도에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